술 한, 아, 많이 안 마셨는데. 한 병 반? 먹은 것 같은데. 한 병 반 정도? 여기 지금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네요. 군대 동기도 들어왔고, 지금. 예. 아, 가는데 너무 심심해서. 한 병 반 마신 것 같아요. 요즘 약간 술을 잘 많이 못 먹겠더라고. 아, 고3이 있구나. 항상 힘내고. 몰라, 내가 뭐 얘기해줄 게 있나? 아니, 오늘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. 원래 더 먹으려고 했는데, 그러니까 저희 집이 더 먹으려고 했는데 좀 뭔가 피곤할 것 같아서. 와, 감사합니다. 사실 여기 지금 라이브 보는 사람들이 다 완전 진짜 진또배기 분들이시잖아. 진짜 오래되신, 뭐야,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들이라서. 술은 압구정에서 먹었어. 여기에, 아, 아무튼 뭐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. 아, 고민이 많아요, 고민이. 확실히 인스타 라이브는 재밌어. 압구정에서 대창이랑 먹었어. 대창이랑 계란밥이랑 꿀주라고 있어. 꿀주, 요즘 그 뭐야, 소주에 맥주를 조금. 아무튼 뭐, 하, 네. 천둥형도 같이 왔어요. 천둥형도 마시다가 더 먹자고 했는데 내가, 아, 안 될 것 같아갖고. 도쿠마데 아르쿠노 와카라나이. 어, 누구지? 친구로서 항상 누구지? 아, 아니, 소주 마셨어, 소주. 근데 오늘 날씨는, 오늘은 좀 뭔가 선선하다. 내가 지금 후드 입고 있거든요, 후드. 하고 싶은 거 해야죠.
입을 옷이 없어. 근데 뭔가 전역한 게 별로 실감이 안 난다. 안 오는데? 집에 가고 있어요, 지금. 내가 아직 머리가 굉장히 짧아서 지금 그냥 뭘 해도 군인 같더라고. 약간 머리가 너무 짧아. 아직도 군인 느낌이 확 나서. 아하. 청운 형님. 안녕하십니까. 정훈 형님, 잘 부탁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수좀 깨네. 집에 가면 씻고 자야지. 일본에 갈수 있으면 갈게요. 오늘 약간 추워 지금. 난 근데 이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다 가리고 다닐 수가 있거든. 생일 축하한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이제 좀 어색해졌는데. 자스기 축제. 외할머니 댁이. 자스기 진짜 재밌었는데. 거기서 내가 노래 많이 불렀거든. 작년 다세기 때 재밌었어. 어색하긴 하다.
니혼고 모츠롱 오베테루 다이조부 다이조부 심파이 시나이데요. Hello. 그러니까 아쉽다. 내가 그래서 인스타에 그거 서울에다 올린 거예요. 자석이 때 그거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. 아, 노래. 감사합니다. 유튜브? 유튜브는 아, 정말요? 와우. 감사합니다, 형님. 여기서 그걸 얘기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진짜 감사합니다. 난 연락 카그 뭐야 카톡으로 또 드릴게요. 예예. 감사합니다. 예, 주무세요. 나 지금 엄청 걷고 있어. Have a good night. Bye. 나 지금? 근데 내가 집에 가면 라이브를 못 하잖아. 오늘 오랜만에 하는 김에. 같이 놀자. 나 심심해. 쌍거 오빠. 안녕. 이 시간에도 안 자는 사람들 꽤 많다. 집에서 할수 있지, 할수 있는데, 또 집에는 또 약간, 집에서는 나중에 하자. 직장인 빨리 자. 자야지, 직장인은. 자, 우리,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. 빨리 자. 아니, 8시간 뒤에 일어나면, 자는 게 맞아. 빨리 주무세요. 잡지 않는다, 나는. 자야 돼. 일어나야 되니까. 아이고. 아, 근데 짜증나는 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. 아, 씨. 큰일 났네. 무슨 해보자. 고3이면 지금 진짜 공부 열심히 할 때네. 지금요? 근데 지금 안 더워. 진짜로 뻥이 아니라 안 더워. 지금 날씨 시원해요, 지금. 아, 심지어 약간 추워.
저요? 저 다음 주까지는 그냥 놀려고요. 다음 주에는 그냥 놀려고요. 주무세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은 금방 걸어온다. 나 지금 거의 다 왔어. 재밌는 얘기? 영민이도 형이 사랑한다.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, 아, 나중에 가려고요, 그냥. 나중에 가려고요, 그냥. 응? 술 한잔 하고 왔죠. 나 진짜 지금 술만 마시고 있어요. 속이 안 좋아, 속이. 그리고 빨리 여러분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궁금한 거? 결혼 축하해요. 용기도 항상 힘내고 파이팅하자 짱구야. 저 사랑합니다. 금주는 좀 힘들 것 같아. 요즘 집에 가서 이제 저 이사했거든요, 여러분. 혼자 사는데 집에 잘 때마다 요즘 계속 이제 맥주랑 술을 계속 먹고 자는데 아, 이게 요즘 약간 소확행? 소소하게 좋더라고요, 이게. 되게 별거 아닌데 행복하더라. 레노 노래 언제 낼까요? 나 빨리 내고 싶은데. 팬미팅 계획. 일본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뭐. 아, 모르겠어요, 아직. 정확히 모르겠는데. 뭐,
어쨌든 뭐 김성구가 빨리 더잘 돼야지. 더 약간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죠. 아무튼 아직 몰라요. 근데 아직 모르고 한국어 공부해야 하는구나. 열심히 해. 간바떼. 뭐 예, 저도 서두르지 않으려고요. 그냥 천천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. 무슨 모자? 이 모자? 가져가, 이거. 요. 요즘 진짜 밤만 되면 너무 외로워. 요즘 뭔가 약간 이게 그 외로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게 슬퍼 뭔가. 근데 확실히 군대에서 되게, 군대에서 진짜 좀 많이 배운 게 많아요. 그러니까,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. 애들이랑 너무 정이 많이 들었고, 특히 그 진짜 군대에서 애들이랑 정이 진짜 많이 들어갔고, 사실 처음에는 진짜, 제가 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군대 생활하는 게 진짜 좀 힘들었죠. 근데 참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. 애들도 너무 착하고, 오히려 제가 배운 것도 많고, 동생들인데도 되게 연애하라고. 아, 무슨 연애합니까, 제가 무슨 연애입니까? 제가 무슨 연애예요. 아, 동기들, 지금 전역하고 나서 못 봤는데, 애들은 뭐, 봐야죠. 기훈이 형이다. 백골.
오랜만에 지금 석촌호수를 지금 이제 석촌호수 갔다 가야겠다 집에. 한 번만 딱 여기서 돌고. 아. 근데 제가 진짜 군대 전역할 때 울었어. 전날에 이제 회식을 했단 말이에요. 군악대 이제 군악대 회식을 했는데 애들이 다 우는 거야. 아니 난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그 뭐야. 아니 근데 뭐 애들도 좀막 울고 나도 막 감정이 복받쳐서 아 슬프더라고. 다 저한테 연애를 하라고 하네. 연애해 나? 여자가 없어. 배터리 아직 작강이더라고.